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5일 무인일입니다. 예, 오늘 역마가 들어오는 그런 날이죠. 오늘은 여행을 떠나시는 분이 많고요. 예, 아주 바쁜 분들이 태어나는 그런 분들이고, 또 무인은 뭡니까? 군경찰, 예, 이런 검사 이런 분들이 많이 태어나는 그런 분들이고, 변호사, 의사, 판사 또 그죠, 이런 전문직이 많이 태어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쥐띠분들은 앞길이 열리는 그런 운이죠. 순조로운 하루가 되겠고요. 소띠님들은 약간의 이별수가 있으니까 구설수 주의하시고요. 예, 낯선 사람을 좀 이렇게 경계하는 게 좋고, 동거래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면 오늘 가까운 사람은 늘 나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죠. 예, 범띠름은 같은 동료가 생기는 그런 운이죠. 그래서 예, 새로운 멘토가 나타나는 그런 운이고, 우정이 싹 트는 하루가 되겠고, 연인이 이루어지겠습니다. 토끼띠도 마찬가지죠. 연애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만남이 예상이 됩니다. 용띠님도 아주 좋죠. 앞길이 열리는 그 투자운이 있습니다. 오늘 금전운이 두둑하네요. 복권한 줄 써보시고, BM팀도 오늘 영마가 들어와서 예, 멀리 떠나는 그런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가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말띠도 만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권 한 줄 써보시고요. 양띠도 오늘 예, 좋은 낭군을 만나는 그런 운이고, 남자분은 여인이 생기고, 여자분들은 남자가 생기는 사랑이 싹 트는 그런 하루가 되겠네요. 아주 좋은 날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숭이도 약간의 영마가 들어와서 그죠, 자동차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항상 가까운 데서, 적은 가까운 데 있다, 동거래하지 마시고, 주식, 펀드, 코인은 조심하시고, 보시빙 조심하십시오. 닭띠도 오늘 입을 수가 있으니까 데이트는 내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약간의 입조심을 하시고요. 늘 사람은 구설수란 거는 입에서 구업이 이루어지죠. 입을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개띠들 만사 행통입니다. 나갔던 님이 들어오고 나갔던 돈이 들어와서 좋은 멋진 일진이 되겠네요. 데이트도 만사 행통이 됩니다. 오늘은 합격 통지서를 받고 승진, 그죠, 이런 것도 임용 모든 게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고, 성형 수술, 그죠, 건강 회복이 되는 그런 운이고,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싹 트는 그런 하루가 되고, 연애가 이루어져서 멘토를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횡재수가 있으니까 오늘 데이트도 복권 한 줄 사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는 포항의 영일대입니다. 예, 오늘 또 이 맑은 날씨처럼 건강하고 화창한 그런 월요일 되시기 바라면서, 예, 영일대 현지에서 팔봉쌤이 직접 이렇게 라이브로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늘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혹시 또 이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에게 예, 부탁 말씀드리면, 저희 짧은 영상, 소처 영상이죠. 1분 미만의 영상에는 다채로운 많은 볼거리들을 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보다는 더 많은 수많은 예, 영상들이 아주 다채로운 예, 시장, 예, 재래시장부터 해서 아주 보기 힘든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같이 봐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아마 시간 보내시는 데는 아주 제격이다, 이렇게 권유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팔봉쌤입니다.